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다 내라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심각한 일이라고 봐요. 완전 심한 고문이에요. 못 사.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그럼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 친구의 변화 포인트가 아파트보다 빨라요. 항상 마지막에 단기간에 4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산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올라가죠. 지산 없는데. 아,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발에 치일 만큼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긴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천재 랭구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랭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랭군TV를 운영하고 있는 랭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전망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전망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쓰잘데기 없는 거를 2015년도부터 매년 해오긴 했어요. 저는 전망 자체를 할 때 수도권 전망, 지방 전망을 따로 했었어요. 매년.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르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1번 더 오른다. 생각보다 많이. 2번 보합한다. 네. 3번 조정받는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확률이 과연 몇 프로쯤 될까?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을까? 하나씩 보는 거죠. 제가 찾은 팩터로 상으로는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하락을 많이 했던 전국의 지역들이 손 꼽을 만큼 몇 곳이 있어요. 네. 그곳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미분양이 많이 터졌던 지역들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가격 하락을 했던 시기에 미분양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15년 이후로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날 공급도 없지 않나요? 공급 없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외곽 인천을 통틀어도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원래는 서울이 미분양이 없으면 그래도 경기 인천에서 미분양이 좀 있어야 줘야죠. 이것마저 미분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여지는 사실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합이랑 요거 상승이랑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냄비에 물이 지금 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불 끄거나 찬물을 붓거나 그 말고는 없잖아요. 찬물을 붓는 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 계획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걸 끄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집 못 사게. 지금 끄고 있죠. 끄고 있죠. 근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이게 안 통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봐요. 처음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하면 실수요자들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불을 꺼야 되는데 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대출을 못 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9억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세. 자기 전세 살면서 다른 집을 사두는 거야. 네. 전세 끼고. 이 수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죠. 전세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 금액 한도를 낮추고. 네. 지금은 서울이 전세가율 자체가 50에서 60%쯤 되거든요. 네. 이 전세가율을 40%, 30% 낮추면 네. 내 돈이 70% 이상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임차로 살면서 하나 사두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네. 결국은 다 이 불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방법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 방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냐면 옛날에는 대출을 이제 워낙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전세 금액이 높아져도 편하게 들어갔어요. 네. 그냥 대출 이자 조금만 더 내면 되니까. 그래서 3억 하다가 5억짜리 전세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 부담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세를 낮춰서 가지 않을까? 쉽게 전세 금액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근데 그거는 공급이 많았을 때 이야기거든요. 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역으로 그분들은 전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쵸. 그럼 월세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월세를 역계산하면 전세 금액은 더 많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 끄는 걸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이 되게 과열돼 있고 지방이 저평가돼 있으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방, 광역시, 소도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곳들의 가격 수준 자체가 서울 웬만한 지역들을 넘볼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냐라고 많이 물어본다면 저는 서울이 저평가됐어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광역시보다. 저도요. 저도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곳이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 다 고평가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둘 다 고평가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또 비교해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51개 주가 최근 3년 동안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락했던 일본조차도 지금 14년부터 받아다지고 17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동남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사실 서울의 상승이 그렇게 과하다? 그냥 전반적인 어떤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한 것들에 대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좀 뭐 또 논의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내리려면 다른 곳들보다 고평가돼 있거나 그게 아니면 이게 내릴 수밖에 없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은 지금 현재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렇지만 제 논리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하죠. 전세 대출을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고가 전세지만 대출을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봤거든요. 있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나중에 월세사를 해야 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자극해서 매매를 하려고도 하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대체재인 빌라나 아파트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현금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네. 네.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 매매 수요로 바뀔 네.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좋은 순번이죠. 그렇게 가는 게 좋죠. 근데 집을 살 때 대출을 조금 많이 해주면 충분히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 전세를 막으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월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사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한 10년 차에서 15년 차 된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고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이제 외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이 있고 딱 돈을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대출을 좀 일으켜서 집을 산 사람도 있지만 못 산 사람이 50%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4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전세 가격이 옛날에 한 5억 하던 게 지금 7억 5천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다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월 이자가 늘어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으는 쪽쪽 오르는 전세가를 다 밀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은 어떻게든 그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2년, 4년 지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 분명히 전세가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지가 다른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가거나 똑같은 전세에다가 월세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현실은 전세를 원래는 증액을 하면 거기서 80%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옛날 금액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다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심각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분들이 이제 매수세로 넘어가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월세가 탄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 수익률 올라가겠네요. 이 집을 가진 사람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현금 흐름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 또 집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매도를 안 하려고 하겠네요. 세금이 과해지게 네. 높아진 것만큼 월세 수익이 다 커버하겠죠. 그러면 집을 더 많이 안 팔게 될 것이고 네. 여유가 생길 것이고 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계속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 수 있는 해법은 저는 결국은 공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급도 좀 충분한 공급. 근데 공급을 지금 시작해도 적어도 3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좀 재건축, 재개발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했던 신도시를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텀이 있죠. 그래서 그 텀에 있는 기간 동안은 그게 빠지기는 좀 어렵다. 네.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만 이제 우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던 지역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집을 사세요라고 무조건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싼데 아무리 좀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라고 권유를 하시나요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답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아,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조건 사는 게 답일까? 꼭 서울 수도권에서? 그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동구에 있는 15년 차 된 아파트가 전세가 7억 5천 하는데 매매가 15억이에요. 전세가율 50%거든요. 이분들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해도 못 사요. 완전 희망 고문이에요. 못 사.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7억 5천짜리 집에 살고 있고 전세로 그중에 대출이 4억이에요. 또는 5억이거나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2억 5천밖에 안 돼요. 집을 사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집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이 없죠. 훨씬 더 안 좋은 입주로 가야 되죠. 그 사람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를 할 거냐면 그분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는 1억에 월세 180 정도 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이 5억 좀 있거든요. 전세 대출이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이미 내고 있어요. 뭔가를 매달. 제 요구사항은 80만 원 더 내라는 거예요. 80만 원 없으면 당신 죽습니까? 4년 동안 딱 내세요. 그럼 당신이 얻게 되는 건 뭐죠? 그 깔고 있던 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1억을 빼도 1억 5천이 남죠. 여기에서 보증금 1억에 18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집 이사를 가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붕 뜬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다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일을 하지만 이 친구도 일을 하잖아요. 1억 5천 가지고 서울에 집을 못 사요. 그게 꼭 서울이냐 아니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 1억 5천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5천으로 그 친구를 데려올 지역이 어딘가요? 아, 그건 사실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울에 만약 가능한 게 있다면 그것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좀 되게 적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아, 사람들의 심리가 지방 투자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왜 안 되지? 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트리면 선택지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고요. 또 심지어 또 아파트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왜 안 되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그럼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선택지라고 하는 거는 빌라, 아파트, 저는 뭐 종목은 제가 없어요. 뭐 생활 숙박시설 이런 다 되죠, 다 되죠. 아. 모든 죄는 진행하는 내가 문제지. 내가 역량이 부족한 게 문제지. 종목은 제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발에 치일 만큼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긴 하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지역을 넓히는 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하는 건 필요하다. 한 지역을 뽑을 때는 어차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분양권이든 똑같은 아파트가 될 녀석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봤었어야 된다. 그 친구의 변화 포인트가 아파트보다 빨라요. 항상. 많은 분들이 안 하는 투자가 뭐냐면 피가 많이 붙어있는 걸 잘 안 사요. 그 마지막에 단기간에 4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산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올라가죠. 지산 없는데. 아,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매도가 꽃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급하게 안 갔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을 했잖아요. 이 친구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중요하죠.